할렐루야. 네,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한주 성교와 방송을 애청하신 애청자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이제 제목이 바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즉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제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8절 읽겠네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거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라 할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을 보느라 하면, 어떤 율법사가, 즉 이 율법사라는 것은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즉 성경에서는 완전히 통달하신 분이에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이런 분이에요. 또 실제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본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고 따라오라 했더니 그가 근심하면서 가버렸거든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게 풀려야 되겠네요. 그 선한 사람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만이 선한 사람이 없다 했거든요. 그럼 선한 사람의 진리가 무엇인지 그걸 먼저 알아야겠죠. 그럼 살인, 간음, 그걸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성경은 전체가 all, ready, but not yet, 즉 창세전에 완전히 완료를 시켜놓고 그 완료시키는 그 말씀을 지금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 부적 과거 명령은 지금 현재적으로 ING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묵시 속의 삶과 이 역사 속에 있는 내 인생의 삶이 하나로 억압시켜서 데칼코마네 제가 여기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미래 과거를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상태가 1초만 지나가도 그게 현재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정리되어 있다니까요. 이것을 깨달아 주셔야 정말로 나와도 복을 받고 불어도 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그렇게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말씀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거인은 모든 차안의 존재 속에서 피안을, 즉 없어질 유한의 존재 속에서 무한을 찾아서 내 신비 속에 기업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성경 전체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했잖아요. 이 모든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그 믿음 속에서 내가 그 뭐냐, 피스토스, 그 존재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보이는 소망, 이게 다 보이는 소망이라니까, 엘피스, 소망인데, 바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찾아서 내 속에 찜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이 제일이라는 얘기는, 믿음, 소망은 삭제가 돼 없습니다. 이 역사가 없어지면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꽃나무 속에서는, 심지어는 저 제일의 사랑이 저 벌레 속에서는, 우리 인간 속에서는 그 어떤 거 하나 우연이 없다니까요. 다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뜻을 내가 찾아서 내 심리 속에 키우고 싶은 것이 아가페 사랑이요. 믿음, 소망, 사랑, 사랑의 제일이라는 얘기는 같은 얘기란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이 율법사가 얘기했던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되겠죠. 가난한 자에게 소유를 파란 얘기는 그 부터커서 가난이거든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상상술이 있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부터커서 가난하다는 마카이오스, 거기 있는 자인데 네가 거기 있는 자라 했어요. 그럼 내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런데 이 부자는 그 심령에 대한 것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계속 하나님 열심히 지켰지만 꽝이란 얘기예요. 근심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러면 네가 바로 엔허 바실리아폰 우라노, 네가 천국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반드시 그러면 그렇게 되게 되면은 바로 그 밑에 애통합니다. 펜테오,
애통한 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 지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신분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럼 네가 복 있는 자이고 네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위로해 줄게 되나요? 위로해 줄게. 그건 뭐예요? 파라칼레오, 파라칼레토스. 네가 성리는 얘기예요. 그 상태가 언유한 자란 말입니다. 언유한 자는 파라오스, 짐승을 길길이다. 네가 범 있는 자야. 마카이오스, 그랬을 때 싱클레오 넘어스. 하나가 공동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공동상속자가 되면은 바로 하나님이 의에 주고 목마름 줘야 돼요. 목마름 줘야지. 목마름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입법자는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다 오늘날 전 세계에 정말로 하나님 있는 백성들이 거꾸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반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요거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셔야 진짜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내 속에서 지금 현재 내일 없다니까요. 내일 죽으면 천국 가야지. 그거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된다 했어요. 계시록 11장에. 지금 여기서 1차 벌 내가 누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이 율법사는 열심히 믿었지만 잘못 믿었던 거예요. 아니, 거기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선한 것은 왜냐면 하나님 거니까. 그럼 한번 보자고요. 이걸 풀어드려야 돼요. 사진이 뭐예요? 자, 산삼순을 사진했습니다. 산삼순 사진했죠. 사진이 우품이라죠. 자, 사진이고, 그 다음에 간음이 그 산삼순을 얘기해주잖아요. 간음, 그 다음에 거짓 증거.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 밑에 사랑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만약에 이 살인이 마태복음 전체를 볼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부죠. 그러니까 성부를 희생제사 드려도 성부를 잘못 우리가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말을 부리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계시록 13장에 가다열로 영으로 부른다니까요. 같은 얘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저 거인은 유아의 존재를 어떠한 상황으로 보느냐. 그렇죠? 만약 이렇게 잘못 봐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명을 믿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이냐고요. 지금 이 율법과 그렇게 믿고 있었다니까요. 열심히 율법만 지켰단 말입니다. 죽지 살기로. 그 다음에 이 성자, 이건 가는 성자겠죠? 이 성자를 잘못 알아버리면 이 성자를 받아들일 짐승. 그렇죠? 이거 짐승이죠. 그 예수님을 짐승으로 믿는 것보다 얼마나 더 천일 공란한 것이 어디 있냐고요. 거기가 다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 때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그 다음에 이 살인은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아버지와 관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가 제대로 설지 않으면 그것이 고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고아가 많죠. 그리고 이 가늠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예수가 신랑이 우리가 신부란 말입니다. 이 관계가 잘못 매기면 나 완사이라 세페르켈트투 이 성경책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 고아를 도와주라는 얘기는 무슨 뭐 돈을 주고 밥 퍼주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 한마디 없어요. 성경에는 이 세상 얘기 없다니까요. 이 세상 전체가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코코스모스를 이 축약해서 넘게 성경책이란 말입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 성경책에서 나가서 모든 보이는 내 가정 속에서도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셔야 아 그래야 항상 깨어있는 것이죠. 그래야 기쁨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항상 깨어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잘못하게 가늠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럼 이게 과부가 되는 거예요. 과부가 되죠, 과부. 그 다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저, 고아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두 관계를 잘못 맺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이 율법적 사람, 바리새인 세관인데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목숨을 걸고 지켰다니까요? 만약에 잘못 가져오면 그게 나도 모르게 외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에피올테오거든요. 오, 에피올테오. 잘못 가져오면 나는 열심히 믿고 있지만 몸을 불살라서 내가 열심히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게 외식하는 자라예요. 외식하는 자는 히포크리테스, 즉 연기자가 되면 안 돼요. 성경책에 속에 연명되어 있는 그 표피 속에 문자 속에 있는 내용을 진리를 내가 깨달고 내가 성경책 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게 외식하는 자예요. 그냥 연기자가 되고 아니면 연기자는 남의 삶을 연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이런 연 배우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정확히 맺을 때 이게 온전한 사람. 마태복음 5장에서 네가 온전할 텐데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게요. 에스칼테스, 코탄테스. 마지막에 사잖아요. 이게 사. 그렇죠? 마지막 사.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게 안식이 되는 거죠. 사랑이 되는 거죠. 온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잘못 믿어버리면 이 땅의 짐승. 땅의 짐승이라 했죠. 그죠? 계시록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것을 엉뚱한
조언이라 해서 알. 알, 로고스, 조회가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조회. 말을 쓰면 이 알이 이 부정 접두사가 붙어버리면 모든 게 말로 되어 있어요. 모든 게 다 로고스 말로 다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게 전자하고 이 전기하고 플라스틱에서 우리가 범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도 무거운 걸 딱 눌러보면 없음이에요. 그래, 우리는 없음이라니까요. 역사에서 그걸 보다 간 거예요. 없음을. 그래, 이 역사는 가짜로 지금 만들어놨다니까요. 왜 가짜로 만들었냐. 거기에서 참을 알려고 본인은 다 없어지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창세기 바라 창조는 이 역사를 가짜 만들고 그 속에서 진짜를 찾으라는 얘기, 참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못 찾아보면 그게 거기 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어디가 블라스피미아 성령 회방죄의 걸문하니까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니까요. 지금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출애굽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제가 이게 이제 그 십계명이거든요.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이 살인 가는 역에 산삼수를 예수님이 지금 앉아있는 거죠. 이게 어떤 얘기라는 걸 지금 풀어내는 것이거든요. 4000년 동안 못 믿었는데 만약에 어느 날도 우리가 이 진리를 못 깨달은다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전혀 다를 게 없고 똑같습니다. 아니 성경은 창세기 때부터 원래는 이 말씀을 줬어요. 전부 못 알아먹힐 뿐이죠. 이 무스테리오 비밀이잖아요. 이 말씀 감추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계시록 아니죠 출애굽기 20장 그 십계명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온산에서 이게 지금 시내산에서 준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입을 열어 산에 풀고 있는 거 그 그림이거든요. 여기요.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자, 20장 제목에 너는 나 외에는 단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나 외에는 단신을 두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 신밖에 없어요. 신은요. 하나님을 엉뚱한 말, 왜곡된 말, 곡해진 말해버리면 그 하나님 이렇게 믿는다니까 영어로, 진수로. 이게 하나란 말이에요. 필요한 성령이잖아요. 다이머니움은 귀신이라는 것은 그 성령을 잘못 왜곡된 믿음으로 거기에 귀신인 거예요. 귀신 따로 어디 있냐고요. 귀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성경의 귀신은요. 여기 귀신이 말을 몰라 버리면.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믿지 마. 그 얘기예요.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4절 보니까 너를 위하여 세계 무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 어떤 신으로도 맞으면 그 어떤 것 보여지는 것을 보는 현상 그대로 봐버리면 그것이 저 하와 봤듯이 비행이 그랬잖아요. 뭐라 그래요? 보암기 뜻스럽고 모든 게 보암기 뜻스럽게 봐보면 그 상태를 봐버리면 그리고 먹을 뜻스럽고 겁을 먹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씨를 밥을 쌀을 알을 하되 거의 몇천 개씩 먹잖아요. 그게 씨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전부 버린 쌀 다 씨잖아요. 주식이잖아요. 거기에 씨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씨를 줬어요. 그게 에피우스 아저스 하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완전히 이 우리가 먹는 건 가짜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알아서 내가 먹어야 거기에 진짜 그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로한 양식이란 말입니다. 그게 그게 다 모든 게 진리라니까 어떤 말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거의 믿지 말라잖아요. 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 얘기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밑에가 5절을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4대 찾고 만약 이를 3,4대 저주의 삶을 내가 깨달으면 천대의 복을 준다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밖에 없어요. 그 10가지 재앙 처음에 뭐예요? 반드시 피가 물이 돼야 돼요. 이게 TDM 순서대로 돼 있다니까요. 물이 또 성령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이 피가 되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농작물이 전부 망하는 거예요. 이 먹는 양식을 많이 털어냈기 때문에 그럼 메뚜기 뭐 사건 또는 개구리 사건 황충 사건 그게 전부 농작물을 버리는 거거든요. 너네들은 엉뚱한 거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율법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럴 수밖에 먹을 수 없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럼 마지막 죽다가 죽은 것은 바로 그게 예수가 바로 죽음 같은 네게티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 유월절 피로 이제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 애굽에는 화밖에 없는데 애굽에가 화밖에 없다는 얘기는 이 진리를 모르면 그 자체가 애굽이라니까요. 성경은요. 성경 하나로 딱 좀 뚫려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뭐냐 또 십계명 저 출애굽해서 십계명을 주잖아요. 시원에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재물 지금 내가 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람. 그러면 이웃 사람은 살매지만 가늠하지만 딱 대목만 달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에서 지금 살인 가늠에서 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것을 네가 깨달으면 하나님 사랑한 걸로 해줄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부모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말은 뭔 얘기냐? 우리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일만 스승은 무리어스 바로 파보다 보다스. 일만 스승은 많지만 그렇죠. 일만 스승은 많지만 아비의 복음을 한 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아비의 복음 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럼 아비의 복음을 볼까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으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신명기 28장에 나와도 불받고 들어오다 보고 받는 것은 16절부터 68절까지 저주의 삶이 있잖아요. 그 전부 있잖아요. 그게 오늘 전염병도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이 코로나를 보고 우리 눈이 완전히 각도가 달라진다. 이거 모든 게 그 어떤 나라 카타크리나 이게 정제가 안 돼요. 그걸 알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누구나 다 애 없이 실제적으로 이 저주의 삶을 살고 있어요.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공허하고 또 아프잖아요. 사망의 증상 그런 것도 죽잖아요. 안 죽은 장사 있단 말이에요. 저주의 삶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는 겪고 있는데 사단은 광명한 천사로 그것을 못 겪게 완전히 만들어버려요. 아 너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계속 사단은 좋은 것으로 내 자아실현으로 내 자기 개발로 내 명예로 내 돈으로 내 가족관계로 모든 걸 계속 막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게 아닌데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넘어서 버려야 바로 나와도 불받고 들어도 불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와 거듭했듯이 내가 빈천에 처하지도 않고 풍부에 처하지도 않고 그 비결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알려주면서 역사에 만들어놨어요. 가짜로. 이 가짜 속에 묻혀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건 꿈이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뭐 아비의 복음이 됐습니다. 아비의 복음 많지 않다 했는데 누가 보면 18장 8절을 보면은 거의 없대요. 홀리거스 거의 없습니다. 진짜로 이걸요. 거의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제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그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죽고 만리에 보면 아담이 잠이 들었다는 얘기는 죽음을 매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담이 씨가 그 하와한테 들어가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전부가 다 그 처음에 정자에서 정자 수억 개 정자잖아요. 사실 부인할 수 없잖아요. 정자 시절 여러분들 알고 계시냔 말이에요. 모르잖아요. 그 수억 개 정자 중에서 누가 아들이 되느냐 누가 생명이 되느냐 가장 제일 중요한 괴수 그 난자가 가장 아주 그냥 제일 중요한 괴수가 딱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아무리 내가 달려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금이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다 감으로 빠져 죽어버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자했다니까요. 똑같이 지금도 그 상태 그대로 이 역사라면 그 정자 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오그라치기 한번 와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반드시 정자가 사람 될 줄 알겠냐고 그 조그만 정자가 똑같이 우리 반드시 우리는 이 역사에서 위의 하늘 셋째 하늘 바라볼 수 있는 고개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아비복음을 못 깨달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자 그러면 창세기 그 아담이 죽는 그림이거든. 이게 아담이거든요. 아담이란 뭐냐는 자 이렇게 한번 설명해 이슈거든요. 이슈 아담은 이 저 멀리 떠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멀리 떠나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멀리 떠나는데 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다 맥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 여기서 그만 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성경 굉장히 심플하다니까요. 알고 나면은 모르면 성경을 알면 안다고 성경이 묶여 죽습니다. 이사야 8장에 보면은 아, 성경이 얼룩지게 되고 성경이 도시대로 8장에 그 14절 나와 있잖아요. 부서진 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자, 이슈가 이게 아담이라는 얘기, 이게 난다거든요, 이슈가. 이슈가. 아들이고, 아담이고, 자카리고, 또 데부트고, 같은 얘기거든요. 이 이슈가 떠난 게 어디로? 아부. 이게 아부가 이제 성전이 아버지잖아요. 아부, 에트, 그 다음에 엠. 이게 엠이 이제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역사는 여자예요, 여자. 우리가 다 내케바 여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예수가 바로 그 밑에 보면은 이샤 그렇죠? 이샤로 이제 오는 거예요. 이샤죠, 이샤 이렇게 이샤로 딱 붙는 거예요. 다바크라는 얘기는 뭐냐? 다바크도 있는데 다바크가 아들 딱 붙다.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아담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여서 피와 물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이 부모
여기서 만약 깨달으면 하 아담이 붙으면 하 아담아가 되게 되면 바로 그 인자의 나인, 우리가 그 인자의 나인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호케펠라 멀리 떠난 어디를 떠났을까요? 그 죽으면서 바로 어느 날 교회를 떠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으로 아버지 집을 내가 쳐서 아버지 집을 요한복음 14장 1절에 아버지 집을 제가 마련하러 간다 했잖아요. 그 예수가 죽고 그 예수의 머리가 우리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게 아담이 이시한테 들어왔던 거 똑같아요. 아버지로 떠나. 그럼 내가 여기 안에 존재가 돼야지. 그럼 이게 내 밖에 하나님을 믿어버리면, 내 밖에 성령체를 믿어버리면, 그 밖에 성령체가 우리는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섬기러 왔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쉽게 하나님 만들어놨냐면 이거를 우리가 어렵게 만든 거거든요. 자, 물고기는 왜 물을 만들었어요? 수영하라고. 수영 잘하잖아요. 새는 왜 만들었어요? 날아다니라고. 인간은 왜 만들었을까요? 죄지라고. 죄인 중에 개수라고. 우리는 죄지면 되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죄의 그 의미가 정확히 아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깨닫고 나면 성경은 쉬운데 못 깨달으면 성경에서 깨달으려면 성경이 묶여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그 마라가 마리아 아줌마 있을 때 옆 십자가 옆에 지금 해산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 딱 마리아 마라 쓴물인데 단물이 되면서 예수님을 죽으면서 바로 여자에 벗어서 부정 모의는 안 되거든요. 여자에 벗어서 당신이 아들이냐. 그리고 요한복음 4 이게 4가 요한복음 사랑장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딱 그 마리아와 같이 이게 하나가 된 그림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낳는 그림이라니까요. 굉장히 심플하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성경 전체가 계시록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 복과 마음을 지금 나한테 내 소리 질러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엉뚱하게 맞아버리면 계속 아마겟돈 전쟁을 겪으셔야 돼요. 여기서 죽고 나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뒤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가 이제 너무 다른 데 많이 가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자고요. 자, 여기까지 아비의 본문을 반드시 내가 그 전제가 돼야 되고 내가 모세의 삶, 다윗의 삶, 예수의 삶까지 내가 그 전제가 됐을 때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그 십자가의 체육이 있어야 돼. 실제적으로 내가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냥 밖에 걸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그런데 오늘 부자가 지금 자기가 선해지라고 만드는 우리는요. 선함과 선악과 사건이에요. 뱀 그랬잖아요. 저거 보면 하나님처럼 눈이 바가지 됐잖아요. 뱀이 틀림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안도 싫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서 뭐 어떤 싸움이냐. 싸움이 뭐냐면 바로 내가 누군가에게 높아지려 하잖아요. 내 명예로 내 자신을 자존심 얼마나 사람 인간이 그렇게 뻣뻣하고 아주 먹이 곱다니 저 똑같아요. 그걸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내가 얻은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요정을 보시자고요. 사도 바울은요 어땠습니까? 그가 DC 57년에 사도 된 바울은 잘 나갔어요. 그 7년 이후에는 지극히 작은 자 사도 바울은, 후로부터 몇 년 후에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자 사도 바울은 죽기 얼마 직전은 개인 중에 개수입니다. 저는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조금씩 안 되거든요.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날성법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곳을, 그걸 아마 도려내기 때문에 뼛속이 아프단 말이에요. 아파요. 아파야 돼요. 안 아프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의 패단을 줄 수 없는 거, 그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패단 한번 보세요. 이게 우리가 회개가 뭐냐면요. 잠깐만 제가 볼게요. 회개도 내가 무슨 잘못하고 회개하고 그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가 이거든. 이게 히브리어는 이게 슈브거든요. 슈브는 자 아래 것 속에서 아래 것을 판단하여 분석하여서 이 가운데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래 모든 유아래 존재, 차례 존재가 전부가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석하여서 그 내용을 내 속에 치유시키는 게 회개예요. 메타노이아는 다른 차원으로 보는 거예요. 다른 차원으로.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 얘기. 그런데 이 부자는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모르는 거예요. 그럼 부자가 어때? 뭐라고 그래요? 어? 이렇게 열심히 지킨 사적 이 선관들한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자에게 도와달라고 투톱꽃으로 줘야 되는데 못 주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 해야 되나? 예수가 될 후대라고 그랬어. 마지막 사람 깨달아야.
그러니까 이 부자가 근심하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가는 그대로 더 어렵다 했거든요. 밑에 쭉 번호라면 당연히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요? 그럼 우리는 죽어야 된다니까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무터 타부터 창세기 때 얘기했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불 속에 들어가서 가루를 나와요. 가루. 가루를 어디다 뿌려요? 어디다 뿌려요? 진리라 뿌리는 거예요. 그게 전부 진리라니까요. 그래야 가루가 돼야 가루공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성경은 어디 하나요? 우연히 된 거 없어요. 다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 의미를 몰라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가루 속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요걸 깨달아야 된다는 게 그게 부자. 선할 사람을 똑같은 얘기거든요. 안 그러면 축하할 게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저는 역사 속에서 자, 어떻게 제가 과연 이 태어남 시프트로 살아가느냐. 저는 모든 것을 제 자신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오늘날 이 설교자는 여기서 잘한다, 잘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죄를 폭로시켜줘야 돼요. 그럼 죄를 폭로시키려면 본인 속에 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속에 죄를. 자꾸 이렇게 부드러운 말을 해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로님 그래요. 저한테 교회 하나 세워준다고. 그분들이 대단하시거든요. MBC에 그 피드로 있다가 MBN에 또 뭐냐 팀장 있다가 매경에서 나왔어요. 팀장으로 그만하고 사업한다고. 그러다가 자기가 그 대학교 시절에 사실은 그 뭘 했대요. 그 저 그 이게 JSJ 그 제 이재명 누구죠? JSJ 그 이단이죠. 그거를 믿었대요. 대학교 시절에. 그 말씀을 많이 하네요. 이단들이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이 애가 들다가 눈물 막으려고 나 이거 보는데 눈물 흘린 거예요. 이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고. 그러냐고 그러면 교회를 걸어봤대요. 그 내방동에 가서 내방동 가니까 그 아파트 있고 뒤에 산이 조금 있더라고요. 거기를 부숴서 짓자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을 들었어요. 그러면 장로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 강대상을 가장 세우되 이 비상으로 가장 튼튼히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으로 왜요? 그랬더니 저는 죄를 폭로시키고 저는 도망가야 됩니다. 이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내가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자기 하겠다니까 그러냐고 말했는데요.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반드시 우리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어떻게 가야 되냐면 조금 전에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저는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렇게 돈이도 있어야 우리 이 세상에 먹고 살잖아요. 그럼 저는 사실은 이거 어찌 됐든 간에 실제로 저는 이제 그 저 생활 대상자가 됐어요. 제가 아주 운 좋게 됐습니다. 생활 대상자가 됐는데 자 생활 대상자가 되면 저는 생활 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저는 어떤 식으로 보냐 그러면 생활 대상자 나에게 70만 원을 주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제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못 사는데 돈을 줍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만약에 대한민국이 잘 살려면 지하자원 하나도 없는데 전 세계 무역이 활발해야죠. 그럼 전 세계는 나의 소품이다. 시청과 교제이다. 이 교보자를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굳이 여기서 슬퍼할 일이 없고 남의 돈 모른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게 사실 버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니, 아브라함 보세요. 그럼 성경에서 그걸 끄집어내서 내가 그걸 누려야지. 아브라함 말이나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겠다니까 50명, 40명, 10명까지 갔어요. 의인 한 명이 없어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그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거든요. 그러면 멸망시키고 굳이 그 누구냐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네가 의인이 안 돼서 이렇게 멸망했대.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이 의인이 안 돼가지고 하나님은 그 아들한테 관심이 있어.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아들을 만들어야 전부 영원히 사니까. 만약에 아들이 안 만들어져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독자는 싫다했기 때문에 그런데 없고 뭐요? 아브라함 때문에 그랬으니까 오늘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아들이면은 전부가 나의 소품이기 때문에 나 아니면 전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지. 자 그러면 또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 이 말씀 증거하려면 저 유튜브가 있어야죠. 우리 방송국 우리 저 김선희 목사님 계시지만 유튜브가 있어야죠. 핸드폰이 있어야죠. 그러려면 애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플 회사, 삼성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든 회사들이 나의 소품이에요. 저는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밤을 새서 또 임원이 되고 또 아주 집에도 못 들어가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힘을 줘야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니, 밥 세 끼 먹지 네 끼 먹냐고요. 우리는 먹고 사니까. 그러면 저들이 전부 내 소품이 되는 거래요? 그럼 불쌍히 여겨지네요? 이 세상 보는 모든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렇게 바뀌어지셔야 정말로 내가 왕이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이제
이제 몇 초 남았나요? 그러면 제가 늘 마지막에 우리 한빛 성경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시든 간에 부흥사를 가든 간에 또 설교단한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그 목사님 눈을 똑바로 보시고 이렇게 외치시란 말입니다. 왜냐면 말입니다. 이건 생명이 달려있거든요. 선생님! 저는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에 있는 그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팀은 체마지만 뉴스 얘기 말고요. 돈 버는 얘기 말고요. 사업 잘 되는 얘기 말고요. 교회는 그런 거 같은 데가 아니라니까요. 돈 버시면 차라리 헌금만 주고 로또 사세요. 철저히 로또 한 장 먹고 하나님과 기도하면 어떻게 더 믿음이 있습니까? 로또에 더 철저히 마음이 두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재밌게 달라고요? 즐겁게 달라고요? 이건 죄를 공부시켜야 되는데? 그럼 개그 콘서트 보셔야 돼요. 여기서 그런 데가 아니라는 말이죠. 교회에서는.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여기서 윤리도덕 차지 더더군 안 됩니다. 윤리도덕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발달 전에 다 배우셨잖아요. 아니, 그것도 보기 싫으시면 장학년전, 흥부와 넓은전 한 편만 보세요. 아니, 그것도 보기 싫으면 드라마 한 편만 보세요. 선악은 다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 죄를 공부시켜야 된다는데, 여기서 윤리도덕 차지면 어떡하냐고. 만약에 윤리도덕 찾아버리면,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는 살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쓰려고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살인하고 머리에 신체 위까지 시켰다니까요? 다윗은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만든 우리의 아들을 들여다가 겁탈했단 말입니다, 왕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다 죽이려 했는데. 그런데 윤리도 찾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이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못 알고 와서, 내 평생토록 모세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저 유황불 속에 죽을 수도 없는 그 유학부지에 들어서 300년만 내가 이 지옥에 들어서 다시 이 믿음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아니 3000년만 들어서 유한의 시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3000년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복받은 말, 부드러운 말, 좋은 말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기회가 없다니까요. 그때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잠깐만요,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아 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평생대로 하나님 믿었는데 저하고 한빛 성경 방송, 한빛 세계 성경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강사를 내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을 틀리는데 제가 와서 일주일만 두고 와서 다시 심판해서는 안 될까요? 절대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과 진정 한빛 성경 세계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생명 맞은 진리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알자, 힘써 알자, 부지런히 알아서 이 세상에서, 이 포커스 세상에서 그렇다고 또 구원도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강렬히 축원합니다. 아멘.